네, 가을이군요.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항공이나 택배 관련된 사고 등인데요. 추석 연휴에 일어난 이런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 계속되다 보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고요. 네, 추석을 맞이해서 뭐 가족 지인분들에게 선물을 하다 이런 피해가 생기면 곤란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편치 않죠. 네. 이런 피해를 항상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추석 명절 전 소비자 피해 사례와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윤미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해주의보까지 발령된 거 보면 네네. 뭐 매년 이런 시기 이 시기가 되면 이런 사고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발생하니까 뭐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명절 전후에서 여행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피해가 네. 좀 많고요. 택배는 이제 선물 전달하고 뭐 하는 경우 또 상품권도 선물 대신 상품권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9~10월에 이제 이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좀 선제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런 이제 발령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는 얼마나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이번에 그 발령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인데요. 소비자원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소비자 문제가 증가할 때 이런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9~10월에 이제 특히 많이 증가한 것들을 보면은 15년에는 요 네 가지 항목에 관련해가지고 1,348건 정도의 소비자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네. 지난해 2017년에 1,761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그 소비자 피해 상담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137의 소비자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 항목을 보면 한 연간 100만 건 정도의 소비자 상담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체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수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요 시기에 집중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수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저게 잡힌 저 숫자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만 잡은 것 그렇고 네네. 실제 피해는 더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임하신 분 중에서도 국내 접수되어 있는 게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받는 소비자 상담 피해 네.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소비자원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소비자원에서 접수된 것만 분석한 거기 때문에 접수된 것 중에도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를 따져보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주로 이제 항공권 관련해서는 취소라든가 수수료가 과다하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 지연, 항공 지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연에 대한 그 소비자 피해 상담이 많고요. 네. 택배 같은 경우에는 분실. 그다음 파손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고 그다음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주문했는데 아예 배송되어 오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유효 기간이 특히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상품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바일 상품권들이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유효 기간과 관련된 분쟁 이런 것들이 많고요. 자동차 견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왜 9월과 10월에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은 구매가 많이 일어나면 그만큼 소비자 피해나 분쟁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9월, 10월에는 이제 명절이 있고 또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소비자 그 피해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2016년하고 17년에 이제 양쪽 그 소비자 피해 상담 그 현황을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나 상품권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 경보도 내고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항공 같은 경우나 견인은 좀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항공과 택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과 관련된 사례인데 네, 내용을 보니까 네,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지연 출발을 했군요. 그런데 지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도 없고 항공사에 지연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상을 거절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 보상에 대한 그 항공사별 그 약관이라든가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지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2016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국내선의 경우는 약 18%. 국제선에서는 약 5.2% 정도가 실제로 출항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지연된 사례였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 형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배상에서 면책이 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공항의 사정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 그다음에 접속 관계, 그러니까 항공기 간에 뭐 대기하고 출발하고 하는 접속 관계, 이거는 각 개별 항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면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점검이나 갑자기 예상치 않은 안전 조치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면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항공기가 지연됐을 때 원인을 그 항공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지연이 발생했는데 면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체 배상 부분들을 소비자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뭐 때문에 지연됐는지 하는 걸 소비자가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그 환불이라든가 배상 조치를 그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추석 선물을 받기로 해서 그 배송을 기다렸는데 이게 문제는 선물이 전복이었어요, 전복. 아, 그래서 우연히 택배하면서 이제 부패된 전복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고 택배 회사에 이제 배상을 요구했는데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부패된 신선 식품에 대해서는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까? 그 추석 때는 이제 이런 신선 식품들 배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현재 상법 135조에 의하면은 이 택배 업체는 운송물의 수령이라든가 위치, 그다음에 보관이나 운송 방법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고지하지 않은 택배 물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적혀 있는 그 상품 가액에 따라서 배상액을 산정하고요.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아무 연락 없이 아무 데나 두고 가서 내가 그 물건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물론 택배기사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보시죠. 아, 이번에 상품권에 대한 사례군요. 이게 보통 유효기간이 없이 그냥 상품권을 받아서 아무 때나 쓸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사용하려고 해보니까 5년, 뭐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상품권만 오프라인에 사용 가능하다. 혹은 뭐 백화점 자체적인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맞닥뜨려서 당황할 때가 있죠. 네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표준 약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에 관한 표준 약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5년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사 채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이미 뭐 짧아서 제가 미리 챙기질 못해서 지나갔다 이런 경우에도 상사 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배상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액을 다 환불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장소라든가 사용 장소라든가 뭐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든지 하는 거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 하면은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준 약관에 의해서 그것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5년의 채권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례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추석 때 많이들 이동을 네. 하시다 보면은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뭐 추돌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이제 견인 사업자를 통해서 각별로 견인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5m 이동을 하고서는 40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과단 요금을 청구를 했다라는 건데. 네네. 강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m 이동에 그 40만 원. 진짜 강도 수준이네요. 네. 현재 네. 국토부에서 이 요금에 대한 기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2012년 1월에 그 기준표를 확정했기 때문에 예. 지금 시기에 맞게 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10km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5만 원에서 6만 원 선입니다. 그 기준표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요금을 부르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그 상담 센터라든가 한국 소비자원 같은 데를 통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과도하게 요금을 부르지 않도록 사전에 그 견인에 대한 요금 부분들을 합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자동차 보험을 다 드시기 때문에 사설 견인차가 와도 분명히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자기가 속한 보험사에서 견인차가 올 것이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해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뭐 맞닥뜨려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부에 대한 보상안도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항공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별로 약관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매를 하기 전에 초기에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급 연락처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해서 조치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택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명절 때는 보통 택배 물건들이 막 몰리게 됩니다. 급증하죠. 네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정도에 그 택배를 신청하셔서 급하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여유 있게 하셔야 되고 아까 운송장 말씀을 드렸는데 운송장에 이게 파손이 불가한 거라든가 또는 이 상품 가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잘 기록해 놓으시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배상액도 커질 수가 있고 훨씬 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좀 잘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에 아까 모바일 상품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들 자녀들한테 선물을 줄 때도 모바일로 이렇게 상품권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반드시 체크해서 미리 그 기간 안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가능한지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견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사전에 좀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견인 차량을 불러올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명백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견인 후에 외관에 손상이 있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출발하기 전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착한 이후에도 손상 여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I 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